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여행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메뉴는요,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천리에 위치한 수려한 산속의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전원 힐링지 24,772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좌우초로는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주변에 멋진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저 원래 주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거기 바로 앞에는요, 일교수 청정 계곡물 흐릅니다. 물소리 듣기만 해도 힐링이 따로 없죠. 언제 들어도 물소리 듣기 좋습니다. 머리가 아주 맑아진 것 같죠? 물소리 싫어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 봉두동산은요, 이와 같이 밝은 계곡물이 사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청정해서 흐르는 그런 물이죠. 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도 봉두동산의 일부입니다. 봉부동산은 24,772평 중 전이 세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뭐 전원주택을 짓기가 참 좋은 그런 위치인데요.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다 있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앞에 파란 부분도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일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주변이 아주 워낙 깊은 산속이고 또 수려한 산세로 둘러되어 있고요. 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도 이제 전의 일부입니다. 전원주택 짓기가 참 좋죠. 3m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도로로 모두 잘 되어 있고요.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총저 4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이 3개 필지 그리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총 24,772평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전이고 임야고 모두 이것은 4m, 3m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도로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만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그런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살수 있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건축 가능한 것은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요. 제1종, 2종 근린생활도 가능합니다. 의료시설, 한방, 요양시설, 휴양소 등 모두 가능하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총부동산 전 3개 필지, 그리고 임야 등에서 24,772평입니다. 자, 지목별 분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57평이 전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임야가 보존관리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가 좀 전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지형이 높지는 않습니다. 임야 중에서도 한 1000평 정도는 또 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평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전기가 다 들어와 있죠. 이것도 사실은 더 넓게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측량을 정확히 이제 하면은 더 면적이 더 늘어나죠. 공간이. 자, 앞에도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부동산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이 수려한 산세로 되어 있고요. 3m, 4m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향후 24,770평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전원주택 또는 전원주택 단지, 100세 요양원 휴양소, 그리고 뭐 일종의 근생, 뭐 병원, 의료시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종교시설도 가능합니다. 워낙 여러분 24,772평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수입니다. 산약초, 이전에는 또 산양삼을 재배한 산이었었는데요. 약초 재배, 다양한 경제 유실수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거 이제는 휴양, 건강 100세 시대죠. 여기만 해도 평창에서 700고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주 아열대 지방에서부터는 여기는 시원하기 때문에 모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건강 100세를 위한 아주 공기도 맑고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방민면 개천에 위치한 수려원 산속의 맑은 계곡물 전원 힐링지 총면적 24,77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